으쌰. 자, 됐고요. 자. 자, USB고요. 스위치 켜겠습니다. 자, USB 차죠? 작동하는 거 보셨죠? USB 켜는 게. 자, 여기 스위치 브라켓이 있어서 또 개조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스위치가 없는 타입이라 스위치를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글루건으로 쌌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안 떨어지겠죠? 잘 굳었습니다. 지난번에 라이트 설치했던 TT카카고요. 이번에 USB 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라이트 단자 따로 작업해놨죠? 자, 이거 분리를 하겠습니다. 으쌰. 이것은 핸들바에 끼워주겠습니다. 자, 그냥 끼워놓으면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 그냥 끼워놓으면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드라이나 히트건으로 미리 가열을 합니다. 저는 미리 가열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관상 아래쪽에 달 겁니다. 됐습니다. 자, 선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따라갈 거고요. 아, 자, 보시면 이쪽은 미리 잘라뒀습니다. 자, 지난번에 작업했던 이걸 다시 벗겨야겠죠? 자, 지난번에 작업했던 거를 그냥 자르겠습니다. 선 길이가 충분하니까요. 또 자르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서 얍! 벗겨주고 벗겨줍니다. 자, 라이트 쪽 개선을 자르겠습니다. 끊어냈고요. 또 벗겨냅니다. 자, 벗겨냈고요. 자, 컬러가 있는 색들은 컬러 있는 색끼리 묶어주시고. 자, 묶었죠? 자, 블랙은 블랙끼리, 마이너스 네거티브끼리 묶어주고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묶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개가 잘 합쳐졌죠? 자, 수직 투표를 끼워줍니다. 큰 거를 끼워주고요. 끼워주시고, 작은 수직 투표를 끼워줍니다. 하고, 이렇게 끼워, 꼽아줍니다. 두 사이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꼭꼭꼭 눌러주는데요. 지금 제가 선들이 처지죠?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됐죠? 얘들도 자꾸 내려오니까, 흘러내려오니까 잡아놓을게요. 업데이트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됐어요. 됐고요. 자, 됐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요. 됐고요. 자, 라이터로 가열합니다.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보강 작업이 됐고요. 자, 수축 튜브를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시 위로 쭉쭉. 됐죠? 자, 수축이 잘 됐습니다. 됐고요. 꼽아볼게요. 빡! 으쌰. 자, 됐고요. 자. 자, USB고요.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자, USB 차죠? 작동하는 거 보셨죠? USB 충전기 잘 작동하고 라이트 잘 켜집니다. 라이트 잘 작동하고, 예, USB 차죠? 잘 작동합니다. 예, USB 차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로드런 됐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유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